새송이 버섯을 함께 무쳐보실 분들은 여기 붙어보세요. 정확하게 새송이를 준비했습니다. 내송이를 준비하신 분들은 부럽습니다. 버섯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에어프라이기 180도에 5분 익혀주고 끓는 물에 1분 정도 삶아서 물기를 짜서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부추가 있다면 조금 잘라 준비하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홍고추와 대파도 잘게 채썰어 준비합니다. 볼에 간장 3큰술, 액젓 1큰술, 설탕 1큰술과 매실액 1큰술, 마늘 1큰술 넣고 잘 섞어 준비하고 볼에 준비한 재료들을 담고 통깨 1큰술 갈아 넣고 참기름 1큰술과 함께 잘 버무려서 맛있는 식사하세요.